네, 안녕하세요. 가을인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구독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연천에 있는 금빛농원에 왔습니다. 상황버섯 농장 잘 아시죠? 올해 귀농을 하셔가지고 상황버섯을 키우시는, 농부님을 한번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여름에 뵀었는데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지냈어요. 네. 지금 이제 10월달이 되니까 네. 하우스가 좀 서늘하고 예. 일할 환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일할, 이제 수확할 철이 돼가지고 예. 예, 이제 수확하고 있어요. 네. 한번 키워보시니까 네. 좀 어떠세요? 느낌이. 처음에 할 때 네네. 이제 저희 멘토님 말을 네.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 힘들고 네. 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나름의 생각 때문에 네. 놓쳤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생각보다 버섯이 네. 네, 조금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못 네. 보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아, 그러시군요. 네. 보통 보면 이제 귀농해서 생각할 때 한 1년, 2년 길게나 3년 정도는 네. 이게 좀 학습하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빨리 이렇게 단축시키는 게 제일 관건이겠어요. 뭐든지 하면 아무래도 네.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네. 또 멘토님이 하시는 네. 말을 잘 네. 기억했다가 네. 예, 이제 그래서 영농일기도 쓰고 하거든요. 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네, 영농일기 네. 기록해가지고 네, 네.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잘 키워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갈수록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좋아지시겠네요. 네. 네. 생각보다 수확이 좀 많이 안 돼서 좀 실망하신 거예요? 실망이라기보다 네. 반성을 많이 했죠. 아,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얘네들이 더 잘 네. 컸을 건데 네네. 그때 그 시기를 놓쳐준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아, 네. 보통 이 영상으로 보실 때는 잘 이제 못 느끼시겠지만 직접 이렇게 하시면은 많이 네. 실수도 많이 하고 네.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제 지금 수확을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수확을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수확은 네. 이제 버섯을 네네. 이렇게 내려가지고 네. 여기 작두에다가 네, 작두가 굉장히 크네요. 네, 작두에다 놓고 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네. 이 경계선 쪽에서 네. 이렇게 잘 맞춰야 되나 봐요. 네, 잘 맞춰가지고 네. 아, 이게 커서 작두가 이게 커가지고 이제 하기가 되게 좀 잡을게요. 거든요. 돌려가면서 네네. 이렇게 굴려가면서 아, 예. 이렇게 하면 떨어지거든요. 딱 떨어지는구나. 네, 이렇게 딱 떨어지면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트레이에 네. 건조기에 넣을 거라서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은 네. 여기 밑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이거 헤라로 네. 밀어내야지 네. 내년에 버섯이 더 잘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작업까지 해야 이제 하나 따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매끄럽게 해놓고 네. 내년에 다시 또 여기다 종균을 이렇게 배양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또 나오는 거 안에 있는 게 이제 밀려서 안에 나오는 있으니까.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첫 번째 1년 된 거라서 그렇죠. 네. 네,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걸어주면 네. 이제 내년에 다시 나오게. 아, 놓고 해서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밑부분 네. 밑부분도 같이 이렇게 건조를 하는 거예요? 네, 건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건조해서 어떻게 말립니까? 이거 이제 한 트레이 건조해 수확해가지고 네. 네. 건조기에다 갖다 놓고 네. 이 버섯 온도가 높으면은 네. 버섯 색깔이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40도에서 5시간 네. 그 다음에 45도에서 5시간 네. 그 다음에 50도에서 2시간 정도 건조하면은 아, 네. 완전히 건조가 돼서 12시간 정도 해서 네, 좋은 버섯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한번 만져볼게요. 네. 버섯이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데요. 네. 건조하면 이렇게 딱딱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좀 처음 시작하셨는데 아까 이제 만족을 잘 못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뭐 소득이랄지 뭐 이런 거는 좀 그 기대에 좀 못 미치시는 건가요? 아직 소득은 안 해봐서 모르겠고 네. 어차피 제가 농사 지은 거는 네네. 멘토님 농장에서 전액 수매해 주실 거라서 네. 예. 일단 팔로우는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네, 이쪽에서. 저는 걱정이 없어요. 아, 멘토님 네. 하시니까 네. 네. 그러면 잠시 이제 멘토님을 모시고 네. 한번 또 다른 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한 해 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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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더
더 많이 수확을 하시면 그때 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멘토가 되셨는데요. 아, 네네. 아까 그 멘티북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올해 처음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네.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어떤 걸 실수하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상황버섯은 네.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네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이게 버섯의 성장에 큰 영향을 네.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뭐 물을 줘야 된다, 네. 위에서 물을 쏴줘야 된다 할 때 네. 그런 것을 이제 힘드니까 아, 네.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예, 금년에 생각보다 좀 잘한 것이 좀 네. 미흡해서 좀 네. 아쉽습니다. 아, 네. 네네. 보통 이게 그 상황버섯 하면 첫 번째, 첫 해년도에는 한 번만 수확한 건가요? 예, 그 상황버섯은 보통 네. 그 처음에 입상한 해는 네.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부터는 1년에 두 번씩 수확을 하고 두 번이요?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은 한 3년까지는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보통 3년까지는 이제 이 종균이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왕성하게 자라는데, 네네. 뭐 4년, 5년도 키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4년, 5년은 우리가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수확량이 네. 적기 때문에 네네. 보통 3년 정도 키우고 네. 폐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귀농을 처음 귀농하셔서 네. 상황버섯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다면 어떤 걸 해주시고 싶습니까? 상황버섯은 네. 키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네. 네. 까다로워서 이게 제대로 이제 키워야 되는데, 네. 초보자도 그냥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네. 흉내를 낼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제값을 못 받기 네. 때문에, 그래도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버섯 농장에 와서, 네. 잘 배워서, 네. 네. 독립을 해야지, 네.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일단 농장에 와서 제대로 실습을 통해서 네. 완벽하게 배우고 나서 네. 농장을 하기를 권합니다. 예.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우스가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네. 지금 23동 정도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상황버섯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네. 직접 저희 농장에 와서 네. 한 1, 2년 저희 통해서 네. 배우고 네네. 배운 다음에 완벽하게 상황버섯을 재배 기술을 익힌 다음에 네. 나가서 하게 되면 네. 그만큼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네. 이게 이제 판로가 걱정인데 네. 저희는 지금 대기업으로부터 매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이제 그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자체에서 수확한 거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여러 농가 통해서 수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저희가 100% 수매하기 때문에 네. 여기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팔로 걱정도 하지 않고 네. 또 완벽하게 배우고 나가서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새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상황버섯 하시는 농장에서도 이제 판매하기가 좀 힘드시고 그런 분들도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예, 예. 수매해 주시고 그러시겠네요. 네네. 저희가 금년에도 한 3톤 정도가 네. 필요한데 네네. 물량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급하시는 거네요. 네네. 전국에 있는 분들, 전국에서 네. 상황버섯 재배하는 분들 중에서 네네. 유기농 상황버섯입니다. 네네. 농약을 뭐 쳤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유기농으로 재배한 상황버섯을 네. 이제 판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네네. 저희가 가서 네. 상황버섯 상황 보고 네네.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영상 밑에다가 대표님 이제 전화번호 예, 예. 적어주시면 좋지요. 궁금하신 네네. 분들은 이제 전화를 주시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그러는데 네네. 최근에도 아시는 분이 그 어떤 거를 배워서 직접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키우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멘토 밑에서 네네. 1년, 2년 배우고 나가는 게 실수를 줄이는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초보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네.
그게 반드시 필요하죠. 네.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네.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나가서는 네. 그만큼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네. 독립해서 네. 하는 것이 아주 지름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 이쪽에 금빛 농장 이쪽 연락 주시면은 네네. 아주 이제 실패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상황버섯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